우리 용진이는 아주 화사하구만. 어? 누아이를 더 시켰어. 저승사는 무섭게. 김우성은 기분 뜨는데. 야, 이렇게 하면 할까요? 우리 님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앉을까요? 생각보다 얼굴 다 잘 나옵니다. 표정 잘 예쁘게 했죠. 잘한다. 한번 갈까요? 예, 네, 우리 안고. 자, 우리 님들의 건강과 평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예. 한 번 더 가요. 어? 뭐 왜? 너 꽃이? 아 참 이거 말씀드려야겠구나. 이번에 처음 시도했잖아요. 우리 팬분들한테 어떤 옷을 제가 무대에서 입고 나오면 그렇게 흡족해 하시겠어요? 이렇게 여쭤보고 막 이렇게 그 이런 거 막 주셨어요. 그 중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저기 옷을 이렇게 장만했죠. 참가해주신 분들의 다 하나씩의 그 아이템들을 다 받아들여서 한 거니까 그렇다고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저의 그 매니저였던 우리 진매라고 아시죠? 이 친구가 공연 보러 왔는데, 야, 너 때문에 내 동생이 팬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아니? 어? 진매 몰아내고 매니저 했다느니? 근데 울더라, 얘가. 나한테 와서. 우리 이제 좀 어머니도 많이 건강이 이제 좀 회복이 되고 계시고 또 수술도 앞두고 있고요. 응원 주시고 우리 진우의 앞으로의 인생이 활짝 열리기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 앞으로 이렇게 공연 계속 보러 오고.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엄청난 풀을 이뤘다. 그거 행복 아니죠? 예. 오늘 그러니까 도다 끄셨구나. 언니가 천국이에요! 네? 천국이에요!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
그래서 항상 제가 주변, 제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소담하게 노래를 할 때도요, 주변에서 우리 지인들이 항상 저에게 나무를 했어요. 너는 앵콜을 무슨 한 시간 반을 앵콜을. 왜냐하면 제가 아쉬운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 주신 이 천국이라고 하셨어요? 물론 실수도 있고 뭐 불편한 일들도 생길 테고 하겠지만 이 무대를 내려가면 더 힘들어져요.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서 힘을 받은 것 같아요. 괜찮겠구나 뭐 이런. 그렇지만 아직 잘 안 되는 거는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.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사실은요. 같이 가자고. 일단 지금은 여기서 앉고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래도록 그냥 놀고 식당을 생각을 늘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재충전하시고 또 만나야 되니까 저도 그냥 노래 안 하고 그냥 놀까? 뭐 공짜로 그 공연 보러 온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. 너무 괜찮아요. 미안해지게요. 진심으로 우리 소녀 소년들의 190분년을 응원하면서 남은 190분년을 응원하면서 우리 죽어서도 저기 어느 빛이 되어서 어디에서 또 태어나겠죠? 저기 안 들으면 또 3,590만 번째 은하계의 오늘 또 별에서 또 만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모발이 잘 안 된다. 죽어버릴까? 뭐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말리세요. 주변에 혹시나 보세요. 살았나 죽었나 좀 챙겨주세요. 주변에 지인들 이렇게. 그리고 주변 그 뭐야 옆집 뭔 얘기고 근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 내게 기뻐 살아가는
부르셨으니 저를 소환해 주셨으니 노래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. 아시겠어요? 어느 목소리 사랑 아세요? 진짜 아세요? 표정은 아닌 것 같지만 해볼까요?